제가 아트를 만들다 카메라를 켰는데요. 현재 이렇게 요두 디자인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에서 제가 어제 인스타에 업로드를 했는데 제가 손님 기다리면서 요 디자인을 만들다가 이 파츠를 이제 파츠젤에다 붙여놓고 이제 이 상태로 두고 손님 시술을 하고 왔는데 여전히 이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제 사진만 먼저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영상으로 담았어야 되는데 사진으로 찍어놔가지고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고정력이 좋은 거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좋다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게 제 손님 오시기 전에 만들다가 3시에 찍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셋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시술을 하고 왔고요. 그다음에 이게 시술 후 이게 보시면 5시 21분이에요. 근데도 시간 보시면은 5시 21분인데도 이 상태 그대로 흐름 없이 진짜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혹시나 안 믿으실까봐 제가 이제 영상도 찍어놨거든요. 그 영상이 이게 풀 영상인데 시간 보시면 5시 5시 21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편집 없이 풀 영상이에요. 그래서 재생을 해보면 이거 봐봐요. 안 구웠는데도 이렇게 이 고정력에 감탄을 하면서 이제 사진을 찍고 이제 큐어 해놓고 이게 지금 탑젤을 발라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딱반딱해진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 메이크앤 신상 스티커로 디자인을 만들다가 뭔가 카메라 켜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이어서 만들어 볼게요. 지금 사용 중인 컬러는 마요의 홍연 컬렉션이고요. 이게 명절 느낌이랑도 되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만들고 있습니다. 뭔가 스티커로 완성하는 게 이쁠 것 같아서 스티커로 해놓고요. 이제 여기다가 진주나 혹시 스톤이 어울리면 그거를 조금 더 데코를 해볼게요. 너무 심취하다가 카메라 꺼진지도 몰랐네요. 지금 다른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요거 이렇게 세 개를 먼저 발라놨어요. 그래서 이런 숱 없는 브러쉬 갖다가 경계에 풀면서 크라를 해줍니다. 저는 이렇게 한쪽에서 가운데 경계를 먼저 풀어준 다음에요. 그 다음에 여기 뭉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반대로 풀어줘요. 요렇게로. 이렇게 다 풀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가운데 쓸어주면 됐다 싶게 됩니다. 이렇게 경계가 풀어집니다. 큐어할게요. 이대로 만들기는 했는데 얘가 지금 살짝 흰색으로 바꿀까 고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먼저 세트 만들어 놓고 두개 정한 다음에 얘를 결정하도록 할게요. 컬러를. 홍윤을 이용한 아트는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지금 여기 네 번째 레드 부분에 무엇을 할지 조금 고민이어서 고민하다가 일단은 이 상태에서 멈췄거든요. 그래서 다섯 번째는 진주랑 이렇게 빛 골드 스티커 붙여줬고요. 나머지도 이렇게 뭔가 이 하나를 무엇을 할지 추천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핸드폰 꺼내다 이렇게 됐어요. 어우 너무 아파. 제가 어제 여러분 모기가 물렸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모기가 물렸는데 진짜 어제 심하게 부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눈이 또 이렇게 부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알러지 검사를 하고 왔거든요. 너무 이게 원인을 모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알러지 검사를 하고 나서 결과를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심한 그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냥 봤을 때는 그냥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다. 피검사로 그냥 대충 보이나 봐요. 그래서 이제 면역력이 조금 떨어진 것 같으니 이제 뭐 면역력을 좀 키우고 약간 털 같은 거 있잖아요. 털 먼지? 뭐 이런 가루 같은 거 좀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러지로는 아니니까 이제 좀 그 접촉성 그런 알러지 같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털이랑 먼지 가루 좀 피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원인이 그거 같아요. 가루. 이제 제일 갈 때 가루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거에 영향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근데 어제는 모기 물려서 그런가 어제 좀 심하게 붓긴 했었거든요. 이 모기 때문에 지금 눈이 또 이렇게 됐나 싶어서 아침에 약 먹고 약 안 먹었다. 네, 하여튼 약은 바르고 약은 했습니다. 일단 부랴부랴 출근을 좀 해볼게요.
이벤트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요 판도 거의 다 찼거든요. 여기 지금 한 줄하고 반 정도 남아서 여기다 채우고 나머지는 요 어텀버 아래에다가 좀 아트를 붙여볼게요. 한번 훑어서 보여드릴게요. 지난 아트들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도 이렇게.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 아트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좀더 가을 분위기가 더 많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붙인 거예요. 두 번째 줄이 지금 붙인 거고, 맨 뒷장은 이런 느낌이네요. 이런 디자인은 제가 유튜브 초창기 때 거의 만든 건데 아직도 제 눈에는 이뻐 보여요. 이쁘네.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할 이런 디자인들. 얘는 파츠가 있었는데 떨어져서 없어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껌만 남아 있어요. 일렬로 줄 세워서 먼저 붙였고요. 이제 여기 있는 아트도 한번 바꾸긴 해야 되는데, 오호. 근데 저는 이상하게 이렇게 한 판을 다 만들어 놓으면 떼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딴 아트판을 사는 편인데, 지금 또 명절이 껴있어서 지나고 살까 합니다. 이쁘다. 지금 봐도 이쁘네요. 사용한 컬러들이에요. 이거 거의 주로 피로 때 제품 사용했고, 이거는 요거트 쿠키베어. 제 손에 바른 컬러고요. 그다음에 제가 화이트 시럽젤 쓰는 게 요건데, 이게 이제 파보리 화이트 시럽젤이에요. 뉘앙스 아트나 마블 할때 되게 좋아해요. C101. 그리고 요거 말고 요거 사용했다. 치유 글리터 요거 사용했어요. 또 약간 저만의 그런 규칙이 있어요.
지난달 CC탑 젤에 이어 이번에는 CC 클리어 젤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클리어 젤과 함께 이런 브러쉬도 같이 보내주셨어요. 이 브러쉬가 되게 신기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하얀색 모에 브러쉬 길이도 긴 편이거든요. 일단 요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브러쉬는 이렇게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이제 이 브러쉬랑 함께 요 CC 클리어 젤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우, 쏘 심플한 디자인이고 통젤 타입이에요. 바로 점도 보여드릴게요. 점도는 이런. 제형이에요. 엄청 묽지도 않고 되직하지도 않은 중점도 제형이고요. 살짝 부드러운 느낌이네요.
한번 움직여줘. 더 좀만 더 해줘.